아, 오늘 차량 봉고3입니다. 봉고3고, 여기는 여주입니다. 여주. 트랙터 작업 한 대 완료하고, 또 봉고3까지. 이 봉고3는, 유속증강 시스템 흡기에 탄 R타입 하나, 그리고 배기에 탄 하나,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8개,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까지 첨가 완료하고, 지금 테스트장 나왔습니다. 뭐 그냥 편하게 쭉 사장님 타신 대로 타보세요. 차가 어떻게 틀려졌는지. 엔진 진동소음도 좋아지고요. 창문을 올려야 그걸 좀 보시려나? 차가 좀 부드럽게 치고 나가죠? 사장님 지금 느껴보시느라고 대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단에 못 올라가던 오르막도 5단으로 올라가요.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가스 저속에는 네. 힘이 좀 센 것 같은데. 힘이? 힘이 좋은 것 같은데. 네. 지금은 6단에서는 아니, 뭐, 그렇게 6단이에요, 지금? 네. 지금, 아까제 달릴 때는 좀 느꼈는데 6단에서는 조금 덜 느끼는 것 같다 그 얘기인 거죠. 네. 타보세요. 지금 장착하고 바로 나온 거라서 또 들어갈 때 또 틀려요. 돌려서 들어갈 때 내가 늘 이날 요거 땅에 물기가 해서 나가서 덜 달리는 건데. 네네네네 맞아요. 네. 그 잠깐 내가 여기 130 뭐 이렇게 두고 다니나? 아 그러세요? 지금은 100 110. 110. 110인데 RPM 2500. 조금 있네. 계속 밀죠, 차가. 엑셀 뗐는데. 그거예요. 이걸 많이 이용하시면 연비도움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딱 엑셀을 뛰면 뒤에서 당겨요. 근데 지금 계속 밀고 가잖아요. 이게 더 좋아져요, 타시면서. 여기가 안 뛰면 그냥 뚝 네. 떨어지는데. 네네. 그거는 덜 떨어지는 거 같아도 떨어져도 천천히 떨어지면서 네, 계속 가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좀 속도 죽는 것 같으면 엑셀 살짝 밟으면 되고. 네. 그러니까 엑셀을 많이 밟을 일이 없으니까 연비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사장님이 연비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동 놓고 몇 킬로 탄다 그랬죠? 320km. 320?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거 놓고 타고요. 만땅 놓고 한번 타보세요. 그거보다 더 탈 거니까. 그래서 더 타게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360까지 타더라, 370까지 타더라.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지금 슬슬 먹어서 차가 잘 나가는데요. 봤을 때. 여기서 유턴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엑셀 벌써 뛰셨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전하시면 돼요. 이제 브레이크 조금씩 잡으시면서. 그래도 운전은 스틱이 운전할 맛 나요. 오토는 재미없어. 사장님이 키로수를 좀 많이 뛰신다고 하셨으니까 연비에 많이 도움 될 거예요. 이 저단에서 힘 쓰는 게 좋은데요? 저단에서 힘 씁니다. 네. 아니 지금 장착 전보다 좋아지지 않았어요? 더 저단에서 좋더니까. 네. 고속은 이제 길들여지면서 좋아져요. 이슈가 인식을 해야 돼요. 네. 우리는 네. 2단, 4단, 6단 들어갈까요? 네, 그냥. 낮아요. 네, 낮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보다 타면서 더 좋아진다라는 거. 네. 아니, 운전이 편해져요. 내려갈 때하고 네네 지금 갈 때하고 틀리죠. 틀리나? 그러니까 타면서 좋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행 거리 최소한 10분 정도 테스트 주행하는 이유가 초반에 한 5분을 조금 느끼다가 후반에 5분 타면서 차가 또 틀려지네 이걸 느끼신단 말이에요. 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죠. 120으로 올라와도 네네
엄청 올라와, 120 올라오는데. 금방 120 올라가죠. 120으로 나와요. 그렇죠. 가속력이 빨라져요. 지금 오르막인데 엑셀 떴는데도 네. 그냥 밀잖아요. 네. 그죠? 저희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엑셀을 미리 뛰는 습관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길 거예요. 네. 네. 차간 거리 보고. 보니까. 그렇죠. 신호도 멀리 보고, 차간 거리도 멀리 보고 미리 떼세요. 재밌다니까요, 운전이. 오, 계속 하잖아요. 그죠? 굳이 밟을 필요 뭐 있어? 확실히 밟죠. 이렇게 밟아야 돼. 그러니까. 모하비도 달면요, 또 재밌어져요. 근데 모하비 나가서 저거 보셔야 돼, 그지? 뭐지? 뭐야? 쏠려면 누가 갈아야 돼, 지금. 뭐 갈 거 있으면 가신 다음에. 네. 뭐야, 튜닝을 했더니. 네. 그 밟아서 차 나, 빡짝 빠지는데. 네. 4단계하고 5단계 그 솔밸브를 밀어주는 네. 기어 저게 네. 나가서 그래가지고 건너뛰어 기어를 들어가. 아 그래요? 그럼 그건 손 보세요. 딱딱딱 이래. 아, 기어 변속 같은 거. 네, 그럼 그거 손 봐야 돼요. 네, 그걸 고쳐. 네, 그거 고친 다음에 저기 사장님하고 같이 할 때 연락 주시면 또 저희가 아침 일찍 와서 같이 해드릴게요. 두 대 이상이면 출장 나오니까. 하여튼 더 타보시면 또 좋아지니까 타보시고 전화 꼭 한번 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Thank you.